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완전한 자립을 하는데 일자리는 필수적인데요.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 일자리 1만 개 마련을 호소하며 거리 행진을 하는 서울 회화동 대학로 거리입니다. 거리에 나선 서울형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협업단은 올해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의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장년을 포함해 장애인 단체 13개 단체로 구성된 협력체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조금만 더 힘써주신다면 내년뿐만 아니라 계속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에게 무지만 봤던 장애인들에게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그동안 비경제활동 인구로 규정되어 노동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온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를 최초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보장하는 뜻깊은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삶의 기반을 주체적으로 구축하는 데큰 의미가 있는 일자리라며 행진을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옥이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그리고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권리중심의 일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할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하라! 장애인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며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비장애인들과 어울림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2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청와대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수어를 통해 접근하고 의견을 게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 있는 청각장애인 교사에게도 소통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청와대 춘추관 수어통역사 배치와 함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중마장애인 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마 장애인 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재활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 복지관은 광양시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에 지상 2층, 연면적 2,70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공사를 시작해 마련한 것입니다. 복지관은 광양시와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중마권역 4,100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39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한 장애인 복지관은 상담과 재가복지, 주간보호, 직업지원, 권익옹호, 의료재활,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이 식당도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능 강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또는 심리치료, 미술치료 이런 치료 기능이 아주 강화된 곳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취업,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을 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취업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이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뒤늦은 개관식에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주식회사 SK ENS가 발달장애 아동들의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가 컸습니다. 광양시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현장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요실금 팬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내부는 아직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교실이 조용하기만 하지만 직원들은 다양한 업무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이라든지 각종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실금 환자 팬티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실금 팬티를 구입하여 저소득 계층 위주로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런 요실금으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못하고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분들이 지역마다 소외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실금 환자가 13만 7천여 명에 이르지만 말 못할 어르신들의 고민,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세심한 관심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세는 65세서부터 왔어요. 저녁에 조금 물을 좀 마셨다 하면은 침대까지 버려놓을 때는 엄청 내가 했어도 속상하죠.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해요. 밤에 맘 놓고 잘 수가 있고 침대에다 안 버리니까 좋아해요. 첫째는 빨아 써서 버리지 않고 또 쓰니까 좋고. 이처럼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고민을 먼저 알아주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의 아름다운 관심이 요실금으로 외출조차도 꿈꾸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상실감과 우울함을 기쁨과 활력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며 시상식과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일 도민에게 감동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주제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영상 시청과 함께 수해복구 지원금 전달식, 그리고 복지유공자 36명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날 영상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고, 이 자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에서 수해복구 성금으로 1,9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큰 축제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예의 대상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균이브라더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총 10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 표창은 2018 대구 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안종일 영상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은 후천적 중증장애인 이남현 성악가가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은 대중예술상의 장애인 연극단 햇빛촌을 비롯하여 음악상의 한홍수, 미술상의 이준석, 문학상의 강남국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며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은 장애예술인들이 사기를 고취시키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일제강점기 일왕 투탄 의거와 관련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역사 울림관이 개관했습니다. 그 현장에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과 구청장의 숙원 사업으로 문을 연 이봉창 역사 울림관입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이봉창 의사 흉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봉창 의사 생애에 맞춰 용산구 효창동에서 이봉창과 마주하다 거사를 준비하며 다시 타오른 불꽃이 되어로 주제를 설정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봉창 의사가 직접 쓴 한인애국단 가입 선서문과 의거자금 요청 편지, 사료 유품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고 나오면서 독립운동가 기념 티켓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 부지는 이봉창 역사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용산을 대표하는 독립투사입니다. 1901년 8월 10일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이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13살 되던 해 일본인이 경영하는 과자점과 약국 등에서 일하며 일본어를 배워 19살 때는 용산역 옆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24살 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925년 이사는 일본으로 건너가 기노시타 쇼저라는 이름을 쓰며 일본 사회에 적응하려 했으나 차별 대우를 받고 반일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5월 이봉창 의사는 김구 선생에게 폭탄을 구해주면 일본에 가서 일왕을 살해하겠다라고 결심을 밝히고 김구 선생이 폭탄을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931년 12월 31일 이 의사는 김구 선생이 주관한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이 됩니다. 역사적인 동경거사는 1932년 1월 8일 오전 11시 44분에 도쿄 경시청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이봉창 의사가 요기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히로히토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로 거사는 실패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스스로 체포됐습니다. 1932년 9월 30일 일본 대신문에서 대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오전 9시 2분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에는 우라와 형무소 묘지에 매장됐습니다. 이후 1946년 이봉창 의사의 유해가 국내로 돌아와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침체된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처자식이 없이 순국한 만큼 우리의 그의 후손이 되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유현미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 복합문화공간 남한의 서재에서는 지난 12일부터 그림책 작가 유현미의 마음은 파도친다라는 주제로 원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펜과 색연필, 크레파스,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따스한 감성을 불어넣은 작품 총 27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파도친다 속 그림들 속에는 착한 얼굴들, 길에서 만난 개, 텃밭의 작은 식물 등 생명을 품은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계속되면서 클래식 콘서트나 작가 강연 등은 계속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고도 감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작가와 독자를 잇는 일은 꾸준히 해야겠다 싶어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철학으로서의 지구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선한 즐거움이 되는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그림책을 엮어온 편집자였던 유현미 작가는 우연히 드로잉의 매력에 빠져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된 후 자신의 그림책을 펴 관심을 모았습니다. 포근한 색감으로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드로잉 원화전은 관람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선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센터 설립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이후에 생긴 발달장애지원법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를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중앙센터의 경우 국비와 자체 예산을 사용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채용해서 지역에 파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간과 가격 등의 차이가 커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거리당 단가가 최대 1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평균 배차 시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평균 배차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된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으로 약 1시간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국장애인 콜택시 통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통합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널뛰기를 하는 요즘인데요. 옷차림 잘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도 찾아왔는데요. 대기 또한 건조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